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천 크리스토퍼로 오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촛불혁명 무시하는 경기도 공시민은 각성하라! 원칙을 무시한 컷오프 무효화하고 원칙 있는 컷오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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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 야합 컷오프 적폐를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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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우롱하는 밀실 야합 컷오프 부천 시민은 규탄한다. 시민들을 위대한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이번 선거는 불법과 적폐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사회로 나가느냐 아니면 민주적인 과거를 회귀하느냐에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완성과 공정사회 건설을 기치로 6.13 지방선거를 승리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부천시장 후보 공심위 경기도 공심위원회는 스스로 과거의 적폐를 벗지 못하고 밀실야합과 형태를 저지르고 있다. 공심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내팽겨치고 지역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지역주의 타파하고 전국 정당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지역위원장의 줄세우기식 공천심사는 분명히 해당 행위에 촛불시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특히 권력의 입맛에 따라 평소 바른말을 잘하는 후보를 찍어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본 선거에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촛불혁명의 완성 6.1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공천 1차 컷오프 무효 공정하고 원칙 있는 컷오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7일 민주당을 사랑하는 부천 지부 시민 일동 지역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적폐를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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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혁명 무시하는 경기도 공시민은 각성하라! 지역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적폐 청산 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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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 야합 컷오프 적폐를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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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적폐를 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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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하고 원칙 있는 컷오프 다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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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적폐 청산 배상이다! 배상이다!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